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또 평창에 가는 중이에요. 참 희한하게 날씨가 계속 따뜻했는데 또 출발하니까 오늘부터 갑자기 막 폭설이 오기 시작하면서 엄청 추워져가지고 지금 가는 내내 눈을 맞으면서 가고 있어요. 요 앞에 행성휴게소에 가서 주유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차 나온다. 아침에 정신없이 짐을 챙겨가지고 출발해서 지금 중간에 오다가 휴게소에서 한번 점심을 먹었고요. 이제 횡성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추러스 먹을래? 추러스 있다. 추러스 먹을래. 디핑 소스 있는 거 샀어. 에이, 맛있겠다. 어구 죽어라. 뭐야. 너네 나라야. 거의 유럽 쪽 느낌이다. 그치?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과도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유럽차들 안 나오면 못 꺼낸다고 우리. 일단은 용평에 도착했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지금. 그래서 주차장 들어오는데 차가 계속 헛돌아가지고 일단 주차를 하긴 했는데 진짜 큰일 났어요. 아이, 이거 어떡하지? 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아, 차가 걱정이야. 안녕. 안녕하십니까. 눈 오는 날 스키 너무 좋다. 바람도 안 불고. 이거 차 나갈 수 있을까? 큰일 날 뻔.
눈 쌓인 거 봐. 우와. 우와. 겨울왕국이다, 겨울왕국. 우와. 와. 너무 멋있어. 진짜 예쁘다. 진짜 기분 좋다. 그러게. 지난번과 똑같은 숙소. 누가 눈사람 만들어 놓고 갔다. 우와. 또 엄청나게 먹을 걸 잘 챙겨 가지고 왔어요. 우리 또 3박 4일 있을 거니까 지난번에 교훈을 좀 얻어가지고 이번엔 아예 보낸 가방 큰 거에다가 먹을 걸 왕창 챙겨 갖고 왔어요. 아침에 먹을 요거트, 딸기, 반찬도 3개 사오고. 지난번에 반찬이 없었잖아. 김치 썰어놓고 안 가져왔어. 김치 내려가서 사오자. 계란 감자 샐러드, 그리고 콩나물국. 짠, 너 좋아하는 마라. 마라샹궈. 우유도 가져왔어. 치즈. 무슨 치즈야? 고다 치즈. 너는 안 맛있는 게 뭐야? 너 좋아하는 것도 가져오고, 김치찌개도 가져오고, 버팔로 윙도 구워 먹을 거고, 엄마 술안주야. 쌀국수랑, 엄마가 좋아하는 떡볶이, 그리고 냉동실에 있던 차돌박이하고 불고기도 챙겨왔어. 그 다음에 식빵, 샐러드 2팩. 매일매일 샐러드를 먹어야 돼. 저번에 이거 못 먹어서 스프. 그 다음에 라면도 한 개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고, 사과도 세 알. 이번에는 빨간 사과예요. 아, 거의 이 정도면 살림을 차리러 왔네, 완전. 그리고 너도 살림을 차렸잖아, 지금. 저기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어이없네.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했네. 집에서도 해먹어야 되겠다. 응. 엄마 너무 매워. 오늘 일찍 자야 돼. 맞아.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응. 먹고 올리원 하고 자. 누나가지고 올 때 좀 무서웠거든? 응. 아까 거기 처박힌 차 보고 나서. 난 그때 가장 무서웠어. 언제? 바퀴 빠졌을 때. 아. 앞뒤로 막 해도 안 갈 때. 맞아, 그때도 무서웠어. 차 안 빠질까 봐. 그러니까. 근데 탈출했지? 응. 엄마 운전 잘하지? 응. 밤에 커피 안 마시려고 차를 막 찾아보다가 너무 귀엽잖아요.
country lanes and coastal plains, endless views. 근데 창밖에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똑같은 콘도에 또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번이랑 다른 건물이에요. 구조는 똑같고 저번에 있던 건물이랑 좀 다르게 리조트 중앙에 광장 쪽이 보이는 방향으로 배정이 됐거든요. 구조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창문에서 보이는 뷰 하나 때문에 너무 다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창밖의 뷰를 보고 다시 한번 저의 성향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창문 밖으로 다른 숙소들도 보이고 여기 좀 이렇게 막 밖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제 늦게까지 여기 1층에 막 식당이랑 편의점이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제 기분도 더 업되고 뭔가 같이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서 에너지를 많이 받는 스타일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 지도 어느새 6년 차가 돼가는데 제 스스로도 제가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고 주변에서도 이제 이렇게 오래 했냐고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하는데 오히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매주 제가 영상을 올리면 거기에 이렇게 재밌게 봤어요 하고 인사만 남겨주셔도 저는 그 댓글을 보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길게 막 남겨주신 거 보면서 저 혼자 그 댓글 보면서 막 감정이입하고 너무 즐겁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의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전 제 유튜브 들어가서 댓글을 봐요. 대부분 저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거기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그냥 흔한 인사말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로 아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다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숙소에 와서 이 바깥 풍경을 보고 저 조그만 눈사람 두 개를 보고 엄청 큰 행복을 느끼면서 오렌지들 생각을 했어요. 오렌지들 댓글이 저한테는 이 눈사람처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행복의 원천이랍니다. 정신 차리고 저기 오셨다. 저 중앙 저 스키 이쁘죠? 오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다시 눈이 오네. 11시 반인데 너무 뿌여.
뚜렷하 근데. 엄청 내려가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약속한 듯이 분식 3종. 아 너무 급하게 먹느라고 완성본은 못 찍고 과정만 찍었네. 참여할까 하다가 도저히 화요일 수요일 이틀씩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읽고 싶은 책인데. 오늘은 강릉에 사는 지인 가족들이랑 같이 오전에 스키를 타고 애들은 이제 애들끼리 강습을 따로 받고 그러고 들어와서 지금 점심을 먹었고요. 눈놀이 한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름에 제주에서 같이 바다 수영했던 친구네도 지금 용평으로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도착하면 다 소개시켜줘가지고 다 같이 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간다. 그렇게 경치를 딱 가려버리네 저게. 맛있게 먹어. 그래도 언니가 제주에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급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나도 한 기동력과 한 그러니까. 그 결정력을 하는데 배터리가 사람 배터리가 자꾸 나가. 내 맘대로 안 따라주니까 마음만 급하고 응, 애들한테 이것 좀 갖다 단어가 기억 안 나고 막. 부엉이야. 응? 가운데 부엉이야.
거의 초창기에? 70년대. 음료가 약간 중독되는 경향이 다리가 너덜너덜하다. 피곤하다, 그치? 딸기 먹자. 세팅을 잘못했나봐. 아, 좋다. 이런데 여행 오면 체력 관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친구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챙겨온 약들을, 영양제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되게 별거 없는데 아침에 꼭 챙겨 먹는 부스터. 이거 먹으면 확실히 피로가 확 풀리면서 기운이 솟아가지고 날짜별로 챙겨와서 아침에 먹고요. 비타민C도 아스코르빈산이라고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먹을 때는 시다 못해서 쓴데 저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피로회복용으로 밥 먹고 나서 꼭 챙겨 먹어요. 다음에 자기 전에 유산균. 여행 오면 화장실 잘 가는 게 엄청 중요하니까. 그리고 역시나 스키 타고 너무 지금도 다리 너무 아프거든요. 예전에 광고했던 그거 챙겨 먹고 운동 빡세게 하거나 많이 걸은 날 필수예요. 피곤할 때 이거 필름 타입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챙겨 먹고 루카스도 아침마다 홍삼을 하나씩 챙겨주고 있어요. 이거는 저의 갑상선 치료제. 추운데 오니까 코감기약도. 영양제는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녀요. 수시로 이제 편의점에서 피로회복제나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도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에 세 끼 밥을 고열량으로 잘 챙겨 먹는 거.